보고만 있어도 달콤해지는 달달한 빵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누구나 아는 그 맛, 호불호 없는 빵을 좋아하시나요? 그럼 담백한 맛이 일품인 치아바타 빵은 어떠신가요? 너무 건강하고요. 그리고 여기 빵은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잘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치아바타로 입소문 제대로 난 이곳. 저희가 이번에 그 강원도 그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돈 많이 번다고요? 이제 유명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성공할 거다. 잘 밀어줄게. 이제 이런 거죠. 지역 내에서도 인정받은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 사계절이 매력적인 곳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시로 향합니다. 춘천시 동래면에 위치한 이곳 아침부터 빵 냄새가 솔솔 나는군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통밀 100%로 만든 무화과 치아바타 완성입니다. 치아바타로 만난 인생 유동부 대표. 이른 아침부터 빵 만들 준비로 분주한데요. 한쪽에선 반죽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선 반죽을 떼어냅니다. 아, 이거는 전날에 미리 이제 반죽해가지고 전반죽이라고 해서 같이 본반죽에 같이 들어갈 거예요. 아, 이거를 섞어주는 거예요? 그럼? 네, 섞어줘요. 이곳 치아바타 빵이 왜 인기가 많은지 알기 위해선 반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 예, 처음에는 물과 밀가루를 반죽해 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중종을 넣었고 세 번째로는 천연 발효종인 르방을 넣었습니다. 천연 발효종이요? 빵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반죽의 종류 세 가지. 천연 발효종을 넣어 만든 반죽으로 급이 다른 치아바타를 만듭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중종이라고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 미리 발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화나 많은 영양분이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그런 종이고요. 요것도 저희가 이제 한 6년 전에 처음에 원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리플리쉬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또 르방이라는 발효종,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반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 발효종이 들어간 치아바타 빵 맛,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보통 빵 하면은 밀가루하고 버터, 설탕, 우유, 계란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섞여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이 빵은 버터, 설탕, 우유, 계란이 들어가지 않고 밀가루, 소금, 물, 그 다음에 약간의 올리브유, 그 다음에 그 천연 발효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바타 빵을 만들기 위해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장님. 공들여 만든 빵 반죽은 이제 숙성 과정이라는 긴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빵이 엄청 많네요. 예. 하루에 한 2천에서 2,500만 원어치 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500이요? 예. 매일매일 2,500만 원어치 빵을 만들고 있다는 사장님. 이곳에 직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 1층, 2층은 생산이고 3층은 생산 포장, 4층은 또 연구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67명 정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 67명이요? 예. 중소기업인데요? 매출은 지금 작년 2021년 기준으로 46억 원. 치아바타 빵으로 연매출 46억! 사장님을 돈방 속에 앉게 해준 빵, 치아바타! 이 빵에 애정이 많은 이유가 있다는데요. 우리 아들이 군 생활 중에 흉선암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뭘 먹어도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같은 애들이 먹어도 가려우지 않은 그런 빵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좋은 재료 듬뿍 넣어 건강한 치아바타를 만들고 싶었던 사장님의 시간이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 사장님이 숨어서 뭐를 또 만드시는데요? 야, 냄비에 이게 뭘 끓이시는 것 같은데 카레인가? 색이 노래요. 뭔가 비밀 재료일 것 같은데? 네, 이거 치아바타에 들어가는 충전물, 속재료를 지금 삶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물 색깔이 이상한데? 예. 이게 그 말티톨이라고 당뇨 환자들이 드셔도
그 되는 그런 전용 당이거든요. 그 시럽으로 저희가 이제 그 고구마나 호박을 삶고 있어요. 치아밭에 들어가는 속 재료도요, 건강함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싼 재료를 마다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아들이 먹어서 가려움지 않아야 된다. 딱 그 상황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건강한 원재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제 1차 숙성된 반죽에 신이섬유가 풍부한 고급 무화과를 올리고 돌돌 말아줍니다. 비싼 재료가 아낌없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있다고요? 네, 뭐 남는 거는 거의 없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이거 드시고 아주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이제 처음에 이거 먹고 아주 가렵지 않고 행복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수익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라. 사장님의 마음에서 우러난 자연 그대로의 재료들과 노하우가 결합된 치아바타 빵. 직원들의 손길이 더해져 그 모양새를 갖추어갑니다. 아, 지금 1차 발효 끝나서 성형했으니까 굽기 전에 2차 발효 또 들어갑니다. 아, 2차 발효? 예예. 예.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충분히 빵이 발효할 수 있는 시간만 주면 첫 번째로는 소화가 너무 잘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발효하는 과정에서 아주 우리 몸에 유익한 면역 세포라든지 건강한 그 성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효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발효 과정인데요. 발효되는 반죽의 양도 많습니다. 똑같은 치아바타 반죽인데 재료가 아까 그거는 유기농 밀, 여기는 유기농 통밀. 통밀? 네네, 통밀.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해가지고 소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예. 1차 발효 2시간, 중간 발효 40분, 또 2차 발효 40분. 발효 시간을 철저히 지킨 후 드디어 5분에 구워줍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치아바타가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한 제품이에요. 프랑스 말로 농부의 빵이라는 건데 뺑페이장. 아주 이렇게 큰 빵이 나오는데 주로 가정에서 샌드위치를 주로 해드시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죠. 아, 이게 사장님의 가게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치아바타구나. 야, 근데 빵 크기가 엄청 큰데요? 오! 안 나온 이 치아바타 얼마나 맛있겠어요. 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효자입니다. 효자요? 예예. 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다 주나요? 예, 이게 돈방석을 만들게 해준 겁니다, 이게. 먹으면 속 편안하고 든든한 사장님의 일품 치아바타 빵은 종류에 따라 그 맛은 다양하되 몸에 이로운 것들만 채워진 건강빵 그 자체입니다. 빵들이 다 구워졌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들을 맞을 시간. 빵마다 개별 포장하여 준비된 모든 수량을 빠르게 진열합니다. 아, 네. 3시부터 오픈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돼서요. 3시요? 네. 딱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매장 오픈! 줄을 서며 기다린 손님들이 다급히 매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개라도 더 사기 위해 손님들의 손길, 발걸음이 빨라지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 암 환자가 먹어도 되고 또 아기도 먹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인장모를 좀 이렇게 드리려고 왔죠. 아, 건강빵이라서? 그렇지. 아, 우리 자주 먹죠. 맛이 어떤데 지금 줄 서서 이렇게 사가세요? 아, 이거 사려고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인도네시아? 예. 정말? 예. 빵 포장하랴, 계산하랴, 그야말로 매장하는 북새통입니다. 근데 이렇게 왔는데 대표님은 어디 가셨어요? 오, 사장님 지금 아마 위에 포장하고 계실 거예요. 포장이요? 네. 판매되는 양이 많다 보니 일일이 개별 포장하는 것도 일. 그러나 보다 건강한 빵을 선보이고 싶은 사장님은 안전한 빵을 위해 금속 검출 기계까지 동원 최고의 치아바타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필수 검출 과정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예.
사장님은 바쁘다 바빠 분주히 매장으로 다시 향합니다. 어이 대표님. 네. 요 옆에 이거 이 박스들은 다 뭐예요? 아 이제 저희가 하루에 한 350에서 400건이 매일 그 전국에 있는 가정집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빵은 안에서 포장하고 있고 바깥에서는 이제 그 빵을 넣을 택배 박스를 이렇게 쫙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아 택배 박스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네 한 이게 17폴로 나갈 때는 한 3차가 나가고 여름철에는 한 3차 나가고 겨울철에는 이제 박스 부피가 작아지니까 한 2차 정도 나가고 하루에?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요? 네네.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 분주하게 포장된 새로운 빵들이 매장 안으로 급히 들어오는데요. 이 빵들은 다 뭡니까? 새로운 빵들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배달로 나가거나 매장에 이제 미리 예약하시고 픽업하시는 분들 거예요. 픽업이요? 네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긴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양이 많아졌어요. 다양한 판매 방식을 도입하라! 사장님의 치아바타 빵이 전국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 업그레이드된 빵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더 맛좋은 치아바타를 선보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 저는 여기서 일단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도 계속 더 맛이 좋아지고 또 공정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생산팀이랑 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한 방법. 네, 그렇죠. 네. 건강한 치아바타로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종류의 신제품 개발까지 하게 된 사장님의 또 다른 도전도 예상 적중. 쿠키 역시 손님들의 입소문하고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지금 저희가 그 건강 빵에 맞는 기준에 저희가 쿠키를 이제 몇 년 전부터 개발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단일 품목으로는 매출 1위일 정도로 아주 많은 고객님들이 답례나 선물이나 기념품용으로 많이들 주문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매장에서는 가장 많이 나가는 인기 품목입니다. 빵만 하시는 게 아닌가 봐요. 이제 빵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쿠키나 과자 같은 것도 건강한 컨셉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쿠키를 먼저 시작했는데 이 쿠키 시작할 때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뭐 알러지나 아토피나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강 테스트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건강 테스트가 통과한 이제 제품인 거죠. 잘 만든 빵, 자신 있게 만든 쿠키, 이 자부심 하나로 손님들의 입맛 사로잡은 사장님의 인기는 SNS에서 인기 폭발. 정직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장님의 치아바타 사랑. 손님들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해 빵을 알리는 방법에도 정성스럽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들도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실하게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원재료를 선택할 때 가격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먹어서 가려움지 않아야 되는 기준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아주 고급스럽고 좋은 건강한 재료들만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고객님들께 많이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랑? 예, 자랑이죠. 장점은 적극적으로 어필하라. 아들의 건강을 위해 만든 빵이 이젠 많은 손님들의 건강을 위한 빵으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장님입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빵을 전혀 접할 수 없었는데 이 빵은 소화가 잘 돼서 너무 잘 먹고 있다. 그래서 매일 식사 대용으로 가정에서 이 빵을 그 복잡한 과정인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 주문해 주시는 고객들이 저희가 재구매율이 한 60%를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 빵을 신뢰하고 믿고 주문해 주시는 고객들이 계속 SNS로 소통을 할 때 그때가 보람스럽습니다. 건강한 빵을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로 시작한 빵집이 손님들의 입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정직한 곳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한결같은 맛으로 치아바타를 만들어주시길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